이곳이 어디냐면 흑고시마입니다. 그냥 폐허입니다. 언제 무너져도 모를 정도로 오염토를 싣고 가는 트럭들도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후쿠시마가 안전하다 그러면 이 집이 왜 이렇게 됐겠어요? 그냥 폐허잖아요. 네, 왜 이분들이 모든 걸 다 놔두고 이주를 했을까요? 저기 무슨 신사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저기 위로 올라가면 왠지 못 내려올 것 같아. 빨간색 울리면 여러분 얘기해 주세요. 지금 뭔가를 측정하시는 것 같아요. 관사님. 아까 이 정도에서 좀 높았죠? 여기가 지금 높게 나와요. 아까도 여기가 높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방사능 측정기가 잘못됐다고 얘기하지만 네, 지금 나리타 공항에 도착했는데 와, 짐이 제가 혹시나 통과 안 될까 봐. 아, 방송 키셨어요? 아, 방송 아니에요. 네. 공지 당했을까 봐. 네, 저도 야후 재팬에서 막 댓글 막 5천 개씩 달리고 그러니까 네. 혹시 예전에 그 송일국 씨가 네. 독도 우리 그 뭐 할 때 그 독도까지 수영해서 가서 네. 퍼포먼스 하는 바람에 입국 금지당한 일이 있었거든요. 네. 후타바 마을인데 지금 이 후타바 마을은 아무도 살지 않아요. 지금 오늘 아까 저희가 정말 방사능 오염이 심한 곳도 갔다 왔는데 방사능 농도가 너무나 높아가지고 거기는 내릴 수가 없을 정도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여기가 원전하고 10분 거리거든요. 근데 실제로 바닷가도 문제가 있지만 원전이 폭발했을 때 그 낙진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지역이 방사능에 오염이 된 거죠. 태풍으로 인해서 44km 떨어진 곳이 가장 방사능 농도가 심했고요. 여기는 그래도 오래 있으면 안 되지만 어쨌든 사람이 걸어 다녀도 되는 지역입니다. 이곳이 어디냐면 후쿠시마입니다. 음성이 조금씩 끊겨요? 네, 지금 방송 상태가 아무래도 한국이 진짜 좋아요. 한국은 좋은데 여기는 잘 안 터져요. 분이 얘기하셨는데 아이돌 가수 중 한 명이 이 후쿠시마에서 후쿠시마 농산물을 먹자 그 운동을 하다가 피폭돼가지고 지금 현재 나오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저희가 와가지고 취재를 해봤는데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이 환경운동가 이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일을 하셨다가 지금 보시면은 다 폐허죠. 발전소에서 일을 하셨다가 잠깐 다른 데로 파견 근무 갔다가 원전이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은 이 후쿠시마에 살았었는데 이 후쿠시마에 살았던 가족 중에 아드님이 피폭이 돼가지고 왜 피폭이 되냐면 그분이 대피했던 곳을 아까 갔다 왔는데 그 고등학교 지금 문을 닫아 있는데 거기가 엄청나게 피폭이 된 곳이었어요.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방사능 수치가 높은 곳을 대피 장소로 정했던 거죠. 그러니까 바람에 의해서 그렇게 될지 몰랐다. 그래서 피폭돼가지고 지금 몸이 너무 아프신답니다. 면역력이 아예 없어지셔가지고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병원비 정도만 받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상태라고 하고요. 후쿠시마가 안전하다. 후쿠시마 안전하다고 얘기하면 구구들이 여기 와가지고 살면 돼. 그 일본에서 여러분들 여기 살고 싶은 사람들 오면은 지원도 해준대요. 그러니까는 국민의힘당 당원들이나 아니면 후쿠시마산 농산물이나 수산물이 안전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이곳에서 이주시켜가지고 여기서 먹고 살게 하면 좋잖아. 안 그래요? 여기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후쿠시마가 안전하다 그러면 이 집이 왜 이렇게 됐겠어요? 그냥 폐허잖아요. 네. 여기도 누군가가 살았는데 왜 이분들이 모든 걸 다 놔두고 이주를 했을까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제가 봤을 때 나무로 지어진 오래된 집이었는데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무너져 내린 것 같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저 커튼이 밖에 널려 있는데 아무도 안 산다는 거죠. 지금 그래도 후쿠시마에 원래 고향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저 집 같은 경우는 일본의 정부에서 지원을 좀 해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실제로 거주하고 싶은 사람들이 여기서 거주를 하는 거죠. 근데 웬만해서 다들 노인들이나 정말 고향이 여기 에서 진짜 살고 싶은 분들 빼고는 아무도 안 산답니다. 특히 아이가 자녀가 있는 분들은 이 후쿠시마를 다 떠났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방호벽을 입고 이 건물들을 철거하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곳에는 일할 사람이 없어서 베트남이나 아니면은 다른 외국 인력들이 이곳에 많이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지나가다 보면은 뭘 지금 이거 같은 경우 화장실이 아니라 무슨 오염 물질을 아마 싣고 가는 거를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오염토를 싣고 가는 트럭들도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지금 여기서 일하시는 분인데 저기 보시면은 오염토 아니면은 폐기물인지 모르겠지만 검은색으로 쌓여져 있는 거. 저희가 오염토 버려진 곳을 다 찍었습니다. 근데 오염토가 버려진 곳이 계곡이에요. 계곡 옆에 버려져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보시면은 방호복을 입으셨어요. 자, 여기도 뭔가를 판매했던 곳인데 여기는 시간이 멈춰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던 2011년 맞나요? 11년인가 12년인가 그대로 멈춰 있는 거죠.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하고 이 도시는 그냥 멈춰 있는 도시가 된 겁니다. 그냥 폐허입니다. 언제 무너져도 모를 정도로. 원래 건물들이 관리를 좀 해줘야 되는데 여기 목공소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지나가는 차들이 거의 없어요. 여기 이런 그 물 같은데 이 얼마나 방사능이 오염이 돼 있을까요? 이 정도? 0.4, 0.61